질문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 왔어요. 네. 시작해도 될까요? 마음껏. 안병욱 씨 안씨인데 안동안 씨 몇 대 손이신지. 무슨 안씨인지 정확히 모르고요. 얼핏 듣기로는 고집이 세다고. 가사를 보면은 비기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신데. 아, 네. 1억 주고 네. 비기 피처링 받기 vs 그냥 5억 받기. 무조건 전작. 오. 비기 1억. 아, 내가 1억을 줘야 돼요? 비기한테? 네, 1억 주고. 쉬. 가요가 찾아온다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제 이제 지인분들 중에서 파리를 갔었나? 거기로 많이 가는데 사진들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파리는 가게 되면 같이 가요. 파리요? 예. 네. 아, 아니 불편한 사람이랑 굳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뭐 선정적이야?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오케이. 내 곡 중 병웅 씨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은? 아, 이거 내 곡인가요? 형 곡 중에서? 내 곡으로 하자 그러면. Butterfly effect. It's like butterfly effect. Baby watch out that bass. Gonna make the way and I'm earthquake. 몇 번 안 들었네. 가사도 모르고. 번호 지우겠습니다. 노래방 18번 곡이 있다면? 한 20곡 부르니까. 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 있다. 내가 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랑 그대 내 품에. 그대 내 품에? 다음에 한번 꼭 들어보고 싶네요. 나쁘지 않아요, 저. 네. 그 팬들에게 귀여움 받는 비결이 있다면? 비결은 모르겠고 그냥 귀여워져서 감사할 따름이다. 패스. 연중에 가장 좋아하는 달은? 12월 달인 것 같아요. 길거리를 좀 지나다녀도 그런 성탄절 감성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감성. 저는 그런 동심의 세계를 너무 좋아해서. 잠이 안 올 때 네. 잠에 드는 방법이 있다면? 전 잠이 안 들면은 잠에 안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음날 뭐가 있더라도 안 자요. 그냥 뭐 저는 약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잠 올 때 자고 싶어서.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벌써 본인이 써둔 가사 중에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가사는? 제 이번 나올 앨범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메시지적으로 쓰다 보니까 저가 편한 발음이 아니더라도 좀 쓰는 경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되게 저도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도 꽤 있어서. 그러면 그거 나오면은 꼭 인스타 스토리나 뭐 이런 걸로 공유 한번 해주세요. 좋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